저희 20일 해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기로 한 게, 뭐,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 했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어. Y 앞에 모음이 있으면 그냥 S고. 또. 모음이 아니고 자음 다음에 y가 있는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 뭐 그렇다면 뭐가 모음인데? 우리말에도 자음 모음이 있고 영어에도 자음 모음이 있는데 뭐가 모음이에요? 영어의 모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케이, 누가 모음인지, 누가 자음인지 얘기해 주세요. 한 번에 안 됩니까? 자음 모음이 뭐가 자음이고 뭐가 모음인 줄 알아야지 실제적으로 할때 S만 쓸 건지 Y를 I로 고치고 ES를 할 건지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할 차례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이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고 해석해 달랍니다. 그래서 3번 브라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브라운 씨, 남자 브라운 씨는 간다. 지하철을 일하러 간다. 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브라운 씨가 간다. To work. 직장으로 간답니다. By subway가 무슨 뜻인지 단어할 때 했는데요. 무슨 뜻이래요? 오케이. 4번. 브루스. 뜻은 브루스와 그의 여자 형제는 시스터는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왜 스윔즈가 아니고 스윔을 해야 됩니까? 왜 스윔즈가 아니고 스윔을 해야 됩니까? 아, 라이버스지. 아, 누가? 브루스 앤 히스 시스터 다 스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에 맨날 얘기해서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면 그 중에서 두 더즈 디드 중에 뭐예요? 그러면 하다시 do인 이유가 있고 does인 이유가 있고 did인 이유가 있는데 하다시 do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크게 안 들려 이제 애들 시끄러워서.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오케이.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여기에 들어간 건 반드시 무슨 격?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예의 소유격은 뭐예요? 뭐라고요? 댐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의 의미가 뭐예요? 소유격? 우리가 챕터 1에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가 주격이에요? 그럼 뭐 얘기를 해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 뭐가 주격이고 뭐가 소유격이고 뭐가 목적격이고 뭐가 소유격 대명사인지. 자, 주격 I죠. 그럼 I의 소유격은 뭐예요? 소유격은 아니 자 목적격은 소유 목적격이 마인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되는 겁니까? 미겠지 미. 소유격 대명사는 마인. 그럼 아이가 주격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주격입니까? 방금도 얘기했어. 방금도 뭐 만들 때 쓰는 거.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 결국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격이다. 그럼 소유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이의 뜻이 뭐예요? 나의 책, 나의 집, 어? 나의 동생. 여기에 책, 집, 동생 다 무슨 씨야? 그래서 어떤 이름 씨는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말일까?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형태를 보고 소유격이라 한다. 내 소유의 책이면 뭐라 그래? 근데 my book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mine의 뜻은 나의 거, 나의 책은 결국 나의 것이지. 무슨 시로 바뀌었어? 이름 시로 다시 바뀌었어. 어떤 물건으로. 목적격은 어떤 대상이 되는 게 목적격.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he likes me. 얘는 주격이 되는 거고 얘는 그녀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격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주격 대이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얘는 왜 안 매겼어? 안 매겼구나. 그래서 여기에 it, study, worry, open, draw가 있는데 얘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뭐라고요? 전부 다 하다시죠. 먹다. 얘는 물론 공부란 뜻도 있지만 공부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worry의 뜻은 걱정. 걱정하다 걱정이란 뜻도 있지만 open의 뜻은 열다. 물론 어떤 시로도 쓰입니다. 열린이란 뜻도 있지만 열다란 뜻이 있으니까 하다시로 쓸 수 있고 draw 그리다 또는 잡아당기다 다 하다시야. 하다시를 알맞은 형태로 넣으란 얘기네. 그러면 1번 The store opens at 9 AM의 뜻은 뭐고? 오케이. 오전 9시에 열었다 하면 과거고요. 얘는 지금 do나 does가 들어있거나 또는 am, is, are가 사용된 것들은 전부 다 뭐라면서 지금 배우고 있냐? 전부 다 현재 시제라고 배우고 있고요. 현재 시제는 뭐뭐 했다가 아니고 뭐뭐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게 현재 시제니까 그러면 그 가게가 연다. 오전 9시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Okay. 그래서 누가다 누가 가게가 뭐 한다 연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인 이유는 무슨 격이야?
It opens at 9 AM. 예, 주격이죠. 3인칭 단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y study English very hard. 예, 뜻은? 그들이 공부한다. 영어를 매우 뭐? 빠르게 여러 가지 뜻. 딱딱한 또. 또. 딱딱한, 어려운, 열심히.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그럼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그들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는 영어 질문은? How do they study English? 누가 그들이 뭐한다? 공부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제임스가 영어를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임스 스터디 스터디 스펠링? 제임스 스터디즈 잉글리시 베리 하드 이렇게 하겠죠. 너 A의 19에서는 가만 보니까 에 소리 나는 거 배웠는데 누가 에 소리 나는 거 배웠어요? 응? 응? 누가 에 소리 나는 거 배웠어요? 지금 일단 다 틀렸어. 이따 보자. 하고 계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Sandwiches. We eat sandwiches for lunch. 예, 뜻은? 우리가 먹는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로서 샌드위치를 먹는다. 왜? 뭐 그거 빠져서 안 돼? 이거 어떻게 키워요? 어? 이거 그냥 한 적 없는 재료예요? 그건 못 키워. 누가 일어났을까? 몰라요.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없이 해도 되겠구먼. 없이 해요? 응. 아, 이거 끼워도 되겠네. 내 책이 잘 뜰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끼울 수가... 아, 바쁜데. 그치? 책이 바쁠 것 같아요. 선생님 엄청 바쁘지, 이게. 이러면 책이 바쁠게. 책 그거 번호... 번호 5호인데 4호밖에 없어요. 4호까지밖에 없어? 근데 1호가 안 했대요. 뭐하러? 책이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 패드로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클래스 카드로 공부해. 클래스 카드 열어볼 테니까.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그들은 점심 식사로서 무엇을 먹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잘 봐봐, 서희야. 지금 이렇게 말을 했지, 그치?
근데 샌드위치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이렇게 해서 바꿔서 집어넣었으면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꿔서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이거 묻는 말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뭐라고?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쓰면 될 테니까 이거를 지금 만들어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다? What do you eat for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My mother worries about my health. 의 뜻은 나의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나의 건강에 어머니께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신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월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더즈 들어가니까 y를 i로 고치고 es 했단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 y 앞에 있는 r이 뭐란 말이야? 자음이란 말이지. 도대체 뭐가 모음인지 아직 몰라요. 모음 몇 개 안 되고 선생님이 라고 외우라고 했는데요. 뭔데? 아, 기억 안 나요? 모음, 뭐? 모음은 다섯 개가 있다. 또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해석하랍니다. Do you speak French? 오케이. 계속해도 돼. 2번 She doesn't like spicy food. 그 다음 Do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그 다음 크리스 오케이.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 오케이. 그래서 네 개 중에 지금 하나 틀렸는데요. 'Do you speak French? She doesn't like spicy food. Do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 몇 번? 3번. 3번 뭐? 'Do this bus go to Seoul Station?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이 버스는 가니 서울역으로. 왜 더 디스 왜 두 디스 버스 고가 아니고 왜 더 디스 버스 고 해야 돼요? 왜? 왜 더 디스 버스 고 투 서울 스테이션이에요? 왜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규칙. 그것은 간다는 뭐예요? 그것은 간다. Goes. 그러면 그것은 가니 하고 싶으면. 버스 몇 대야?
그러면 그 버스는 간다는 뭐예요? 아, 이 버스는 간다? 디스버스 고 이렇게? 디스버스 고야? 디스버스 고즈야? 오케이, 이 버스 한 대인데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은 간다 할, 라고 표현하는 규칙이나 이 버스는 간다 라고 얘기하는 규칙이나 다른 규칙이야? 똑같은 규칙이야? 응? Disperse goes. 이 버스가 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인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무슨 격이야? 오케이, okay, 그럼 해석 1번. Do you speak French? 나는 Can you speak French예요? 너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니? 넌 프랑스어 사용하는 사람이니? 넌 모국어가 프랑스어니? 만약에 모국어가 프랑스어가 맞습니다. 자기가 쓰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프랑스어라면 Yes, I am이에요. Yes, I do예요. 오케이, okay, 계속 2번. 그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렇게 있을까요? 얘들 둘이가? 어? 그녀가 좋아한다는 she does like예요? 뭐겠어요? 그녀가 좋아한다는 이 둘이 합쳐야 될 거 아니야? like랑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있으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Does this bus go to South Station? 했고 4번 Jane and Chris don't know each other는? 오케이, 제인과 크리스는 서로를 모른다. 모른다. 이치 어더 서로 서로를. 그럼 제인과 크리스는 서로 서로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누구 마음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래. 제인과 크리스를 서로 서로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Jane and Chris know each other? 라고 물었을 때 서로 서로 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Yes. 그래. 이때 써먹는 게 안만 길어봤자라고요. Yes, they. Are ya, do ya? Do. 모르면. No, they don't know each oth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써라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화입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Do you clean your room? Do you clean your room? 무슨 뜻이야? 너의 방은 깨끗하니? 어, 그런 뜻이에요? Clean의 뜻?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어? 또? Clean water 한 뭐야? Clean water. 깨끗하다 물 아니야? 응. Clean water의 뜻이 깨끗하다 물이야, 깨끗한 물이야. 깨끗한 물. 그럼 clean의 뜻은 깨끗한. 무슨 씨야? 어떤 이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
헤이 hey, 이거 잘라 보면 끊어 있게 보면 do you clean your room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러면 do you 뒤에 clean이 있다는 얘기는 이 clean은 무슨 시야? 그래 그럼 이게 깨끗한입니까? 무슨 뜻일까 clean은 여기서는 분명히 내가 설명해줘요 이거를 클린이 여기서는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 에?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피자 피자 Father Does your father cook well? 그랬더니 요리를 뭐? 요리를 뭐? 그랬더니 대답은? Yes, I do. 그럼 해석해 주세요. 그냥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면 왜 틀리게 읽어요? 틀린 거는 반드시 반드시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 세상에 yes I does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걸 왜 읽어? 틀린 걸 무슨 뜻이에요? Does your father cook well? Yes he does. 무슨 뜻이에요?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사해 봐야 될 거 도대체 뭐가 모음이고 뭐가 자음인지 by subway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 well이 무슨 뜻이고 clean이 깨끗한이란 뜻도 있지만 do you clean your room 너는 깨끗한이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아 이거 물어봐도 되겠다 너는 깨끗한이라고 묻고 싶으면 뭘까요 너는 깨끗하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유 뭐? 두 클린 이렇게? 그럼 너는 행복하다 이건 어떻게 해요? 너는 행복하다 이거 영어로 말할 줄 몰라요? 어? 6학년이? 그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하다 뭐? I happy야? 뭐라고? happy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행복하니에요? 나는 행복하다예요?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네요? 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게 뭐래요? 그래서 너는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고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겠어요? 기다려 그럼 너는 행복하니는 뭐겠어요? 해피하고 클린이 깨끗한이란 뜻일 때 공통점이 뭐예요? 응? 클린하고 해피가 클린이 깨끗한이란 뜻일 때 해피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너는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깨끗하니는? 근데 여기 are you clean이 아니고 do you clean이란 말은 이 clean이 깨끗한이란 뜻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 분명히 do가 빠져나갔을 거고 그럼 clean은 무슨 시겠어? 그럼 clean이 하다시로서는 무슨 뜻이 있겠어? 'Do you clean your room?' 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분명히 너는 클린하니겠지. 클린의 뜻을 모른다 치더라도 너는 클린하니라고 물은 거고 your room의 뜻은 너의 방이잖아. 그러면 너는 너의 방을 클린하니라고 묻는데 그럼 클린의 뜻이 하다시로서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래 청소하다지 청소하다. 그러니까 are you clean이 아니고 do you clean이라고 한 거지. 그럼 yes I do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얘는 세 가지 do 내가 가르쳐줬어. 세 가지 do 중에서 yes I do 할 때 do는 뭐예요? 세 가지 do가 뭐가 있는지부터 일단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이거 또 다 해서 얘기해야 돼? I do yoga. 어?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그 다음에 do you like it? 이게 2번. 이게 1번. 이게 두 번째 두. 얘하고 초록색의 두하고 하늘색 두는 다르다. 그 다음에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좋아한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빼요. 다른 색깔 없나? 어쩔 수 없네. 지금 여기에 전부 똑같이 생긴 두인데 이 두하고 이게 1번 두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그러면서 뭐 각각 다르다고 설명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건 뭔데? I do yoga가 무슨 뜻인데? 그러면 이런 둘을 보고 뭐라 그런대요? 어? 뭐라 그런대요? I do yoga 할 때 둘을 보고 뭐라 그런대요? 본동사. 그럼 얘를 보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이 둘을 보고 뭐라 그런대요? 또는 do you like 할 때 속에 숨어있다가 각각 튀어나온 공통점은 I don't like it 할 때 여기에 do, I do you like it 할 때 do. 공통점은 like란 하다시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왔다.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둘을 보고는 뭐라고 한대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대요?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yes I do 하는데 이 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Good. 대신 왔다고요? 뭐 대신 왔어요 얘?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었는데 좋아한다면 yes I do 하는데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Yes, I like.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 그래서 do you clean your room? yes I do 했으면 이 두는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럼 얘 지우고 뭐 써도 된단 말이에요? 클린 마이 룸의 뜻이 뭐예요? 마이 방을 청소. 그럼 무슨 시동어예요? 청소하다 라고 했으니까 하다시니까 yes I am 이에요 yes I do 에요. 오늘 끝내야 되는데 다 못 끝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뭔지 알죠? 공부해서 오세요. 수고했습니다.